네, 안녕하세요. 이비스 연계 모든 작품 총정리 유자소전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작품입니다. 아주 재밌고요. 특히 이제 이 유자라는 사람이 말을 되게 잘해요, 정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현 중에 뱉어낸 벤토? 막 이런 것들 뭐 찰코 풀고 싶어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말로 들으면 재미가 없지만 그 실제로 이 지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재미들이 좀 있는 작품입니다. 이 주제는 사실 간단하고요. 그리고 이 전의 형식을 빌렸다는 거, 이런 거는 내신에서는 중요하지만 수능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전체 줄거리 여러분들이 꼭 읽어야 돼요. 이거 제가 다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작품은 작품 정리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안에 다 있어요. 작품 정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아주 쉬운 작품입니다. 자, 아시면서 출제 포인트로 바로 갈 건데요. 방언이 등장한다는 거. 잘 아시겠지만 방언은 당연히 향토성이고요. 사람이 실제로 주고받는 말의 대부분은 다 방언이에요. 서울 사람도 서울 방언을 씁니다. 우리가 모르면서. 사실적이고 현장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이 사투리가 더 친근한 느낌이죠. 그 다음에 비속어. 이 비속어는요,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봐도 있잖아요. 약간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약간 좀 거칠 하층민들이 욕설을 쓰는 게 좀 더 어울리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좀 이제 높으신 분들이 쓰는 거는 왠지 우리 머릿속에 잘 좀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속한 계층을 잘 표현하면서 또 이 욕이라는 게요, 이 찰지게 잘 쓰면은 웃깁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이제 욕을 참 많이 쓰면서 애들이랑 웃고 했는데, 어쨌든 재미가 있어요. 여기 잘만 쓰면은 제가 여기서 막 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속어를 통해서 풍자, 좀 우회적으로 돌려서 비판하는 이제 그러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소리 사설체라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판소리 사설체는 아니에요. 이 작품은 지금 유자소전이라고 해서 고전소설의 전형식이라고 했죠. 이제 그런 부분, 그런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에 국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판소리 사설체라는 말을 수능에서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편집자적 논평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에만 있지 전체적으로는 막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시점이 좀 변해요. 시점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앞부분에 맨 처음에 유자 설명할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전의 형식으로 가면서 이러한 이제 설명들이 이제 서술 방식이 쓰이는데, 내가 이제 유자랑 만나서 유자랑 얘기하는 장면 있죠. 그럴 땐 1인칭이고 유자가 자기 얘기를 나한테 들려준 일화를 소개할 때, 그럴 때는 3인칭으로 바뀝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자, 유자와 총수 이 두 사람의 대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양심적인 사람, 부정적인 인물. 지금 기준으로 한 1억에 가까운 물고기를 사서 놀아요. 아주 이기적이고 허영심이 많은,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러한 인간형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인물의 심리를 대화를 통해 드러난다. 자, 이 작품에서 지금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만큼 무언가 길이 제시가 된 것이 없습니다. 해당 지문에서요. 계속 반복하는 설명이지만 소설은 길기 때문에 당연히 인물의 심리가 변해요. 당연히 변하는데, 근데 요 한 부분만 놓고 보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물을 조금 더 정밀하게 바꾸면은 인물의 성격이 안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설명이겠죠. 이 문제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억관 니은에 대한 평가다. 자, 기억이 누구냐면은 기억이 유자, 니은 총수네요. 정답은 그러면은 2번이 되겠죠. 뭐 서로 경계를 할 이유가 없죠. 뭐 유자가 양심적인 사람이 뭐 총수를 경계할 이유도 없고, 총수도 자기 운전기사인데 뭐 경계를 할 이유가 없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구태여 설명할 부분은 없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능 만점을 정말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